맘마미아 부럽지 않은 K 뮤지컬 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국내 최초죠.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류성룡, 염정아, 박세환 그리고 옹성우. 야, 대박입니다. 야, 오늘 개탔네, 개탔어. 네, 우리 방송 여러분. 아, 난리 납니다. 예.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 인물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핵심 인물이다 그러면 마이크 잡아줘. 먼저 빨리 잡으면 돼요, 네. 빨리.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로 인사드리게 된 옹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핵심 네. 인물은 누군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어린 세연 역을 맡은 박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는 이렇게 예쁜 세연이 자라서 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른 세연 역을 맡은 염정아입니다. 아, 가장 역할이 작으신 유승용 씨 인사해 주세요. 네, 그래도 나와주셨네요. 예. 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조단 역, 버티 큐티, 네, 강진봉 역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역할을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첫사랑 정우 선배 역할입니다. 아, 네. 첫사랑. 어, 첫사랑 네. 역할이구나. 첫사랑 저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세환 씨가 네. 처음이시죠, 컬투쇼에. 네, 그래서 너무 떨려요. 그래요? 네. 여기 경력자들이거든 다 지금. 아, 그러니까요. 엄청 여유롭더라고요. 예, 예. 네. DJ도 하셨어요, 옹성우 씨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저 놀리고 막 긴장하시나 봐요. 아니, 세환 씨가 다음에 또 나와서 스디 한번 해주시면. 그럼 좋죠. 예. 네. 아, 예. 이 영화 뭐 몇만 넘어가면 스디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해서. 오. 보통 근데 그렇게 네. 컬투쇼에서 공약을 걸면 보통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오게 돼요 그분들이 다시. 아, 진짜. 네. 장본인 네. 우리 유승용 씨라고요. 네. 이분이 네. 진짜 컬투쇼의 거의 패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부장님 오시듯이. 예. 예. 아, 7, 8번 온 것 같아요. 7번 방의 전물들. 그때부터 이제 뭐 그전부터 예. 해서 계속 오십니다. 공약하면 정말 돼서 한번 더 나오시고. 많아요. 맞아 맞아. 극한 직업대도 그렇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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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만은 굳이 들춰내지 않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왔었어요. 다 왔어요. 모든 경우를 다 오셨어요. 아, 역시 부장님급입니다. 예. 와, 염정아 씨가 또 5년 만에 한번 또 나와주셨고. 네. 와, 분위기 너무 좋죠. 여기. 좋죠. 예, 예. 예, 올 때마다 오히려 힘을 받아서 가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영화 홍보하시죠. 쭉쭉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저희 세환이가 영화 소개를 주로 네. 아, 주로 아니고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여 가지고. 예. 네. 어제 들어봅시다. 그 영화 네. 어떤 영화인지. 네. 이제 자신의 생일 선물로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 아내 세연과 그 황당한 요구를 그래도 마지못해 들어주는 남편 진봉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예. 흥겨운 그 흥과 정말 신나는 멜로디가 합쳐진 한국 국내 최초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입니다. 기가 막히네. 깔끔했어. 오. 오. 난 프롬포트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 저희 쪽을 보고 하시는데 어딜 보고 하나. 네. 네.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아니 저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쭉 달리네요. 예. 원래 저희가 화면에 올려놓은 걸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진짜로 외우셨나 봐요. 진짜. 네. 아, 이제 생각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혼자서 맴돌려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즐기겠습니다. 네. 와. 재밌겠네. 예.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라라랜드나 뭐 그런 느낌의 영화인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음악들이 저희 영화에 나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만 네.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문세 선배님의 알 수 없는 인생. 진짜. 예. 애수 또 이승철 선배님 노래도 나오고 여러 가수분들의 노래를 다 아시는 노래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크박스 뮤직 영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접 부르십니까 그 노래들을? 저희가 다 불렀죠. 우와. 승룡이 형 노래 잘하나? 아이,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노래 좀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클래식 뮤지컬은 진짜 이 성악 발성으로 그렇죠, 하는 거고 우리 가요를 가지고 가사 대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최초죠. 네네네. 조조아린도 제가 예고편 보니까 좀. 조조아린 문세영의 조조아린 있죠. 부르셨고. 그렇죠. 잘 부르십니다. 염정아 씨도 노래 좀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플렉스. 아니 잘하실 것 같아. 아니 제 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이제 노래를 불러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었고요. 아 연습을 하니까 늘긴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성된 노래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수분들은 뭐 워낙 테크닉적으로 좋으니까 그렇지. 그렇지만은 배우분들이 약간 테크닉 부족해도 진정성이 좀 연기로 받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네. 딱 소화시키는 감정이나 이런 건 전달은 뭐 배우분들 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예. 저는 이게 뮤지컬 영화 같은 걸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가셔야겠네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가죠 뭐. 갈까? 예, 알았어. 팝콘 먹자고요. 어 좋았어요. 팝콘 먹고 시작하자고요. 옹성호 씨야 뭐 원래 네. 가수니까. 아이 그럼요. 예. 네, 전 즐거웠습니다. 아주. 네. 아, 본인은 뭐 잘하는 저 노래 장르도 많이 노래 많고 부르고 그죠? 노래 많이 부릅니까? 첫사랑 역할인데? 노래요? 네. 영화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춤도 추잖아요. 뮤지컬 영화는 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군무가 이렇게 착 나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군무요. 영화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만나요. 여긴 뭐하러 나왔어요? 네. 영상통화 하시지 왜? 군무도 많고 이제 노래도 많고 그리고 네. 되게 공감되는 음악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공감하시면서 또 추억도 회상하시고 그럴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부부 연기를 하셨는데 뭐 처음이시죠? 두 분이 부부 연기하신 거. 네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어떠셨어요? 정아 씨? 너무 그 저희 잘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호흡이 굉장히 재미가. 잘 맞아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지만 처음 만났나? 아, 이런 그럴 생각이 정도로,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재밌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웃겨서 촬영이 안 되는 그야말로 뭐 둘 다 이제 학부형이고 부부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형님이야 워낙에 호흡 맞추신 다른 여배우들 많으시잖아요. 부부 역할. 네. 예. 염정아 씨가 제일 호흡이 잘 맞으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쪽 질문이에요? 아니, 전보다 질문이... 많이 뻔뻔해지신 것 같아요. 네. 딱 차단하고. 예, 맞아요. 예. 진봉이라는 역할은 어떤 남편입니까? 그냥 이제 뭐 츤데레죠. 츤데레인데 츤데레. 약간 네. 이제 우리 윗세대의 괴팍함을 담은 하지만은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네네. 하지만은 이 따뜻함이 있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품 속에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좀 요구가 좀 황당하긴 하잖아요. 나의 첫사랑을 남편에게 그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에게 첫사랑을 좀 찾아달라. 아 근데 네. 이게 지금 저희 상황이 설정이 네. 제가 마지막 생일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 마지막 거죠. 생일 선물로 남편한테 네. 요구를 하는 거라 네. 들어줄 만하죠. 들어줄 만. 네. 실제로도 뭐 충분히 들어줄 만하고. 마지막 생일. 마지막이면 예. 오케이. 마지막이니까 혼자 가면. 혹여나 마지막이 아니라면 What? What? 할 수 있다. 네. 굳이 뮤지컬을 18년 만에 하셨네요. 이승용 씨가 뮤지컬 영화지만 제가 뭐 그 전에 했었나 보네. 실제로 뭐 예전에 20대 때는 했었죠. 20대 했었고 아, 뮤지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넘버벌 퍼포먼스 난타 초연 멤버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한 5년 동안 네, 세계 무대를. 근데 이 영화도 잘 되면 뮤지컬로도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오. 아, 좋은 기획자시네요. 예, 저도 한번 그러면 오디션 보려고요. 무슨 역할로? 승용이 형 역할. 첫사랑 역할로 보세요. 머리 크기가 비슷하잖아. 좋은데요? 멀리서 봐도 잘 보이겠네요. 예. 될 것 같아요. 괜찮을 예. 것 같아요. 주인공은 뮤지컬 영화 좀 머리가 크는 게 도움이 되나요? 잘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멀리서. 멀리서도. 주인공 많이 나오니까. 예. 저도 좀 봐야겠네요. 그럼 저도 나와야죠. 예. 머리 큰 사람 다 보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또 두성을 쓰기 때문에요. 예. 두성 쓰죠. 박세환 씨 역할인데 네. 우리 정아 씨의 어린 시절 역할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좀 앞부분만 나오고 안 나오는 겁니까?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오죠.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왔다 갔다. 과거 현재를. 네. 아니 그 이 뭐야 저기 염정아 닮은 꼴인 거를 우리 세환 씨 어머니가 인정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엄마가 그럼 엄마도 본인이 염정아 씨처럼 예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 아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좀 그렇게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와 그러시구나. 세환 씨가 댐포걸즈라는 드라마에서 댄스 스포츠를 배운 경험이 또 있고. 네 이게 댐포걸즈가 댄스 스포츠 걸즈라는 이제 줄임말인데 네.
여기선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배우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춤 경험이 0에서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그땐 속으로 아 내가 여기서 그래도 한 탑3는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좀 그땐 좀 컸거든요. 그 어깨 이제 예, 뽕이라고 하죠. 어깨 뽕이 많이 네. 그래서 이거 오디션 볼 때도 아, 춤은 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성우 씨를 만나고 이제 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와, 그때 경험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이번 촬영 아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아, 저요? 네. 아, 근데 이게 상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안무는 이게 제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상하체가 따로요? 동시에 움직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하체는 이쪽으로 하고 황체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안무가 그랬어요. 네. 성원이랑 성우가 쳤던 안무가 난이도가 있는 상체 하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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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씨 좀 보여줄 수 어떤 있어요? 춤이길래 이렇게 따로 가요? 기억 납니까? 영화를 위해서 영화를 네. 위해서 살짝 특보 해보겠습니다. 어떤 춤이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 발은 이쪽으로 가고 예. 고개는 이쪽으로 가면서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하는 아이솔레이션 이거를 이렇게 예, 예. 합니다. 자, 둘, 셋. 네. 다 기억한다. 그렇죠. 발 가다가 네. 뭐야? 아, 이런 거. 몸이 참 가볍죠. 진짜 이런 게 보기에는 쉬운데 직접 하면은 완전히 바보 되는 춤이에요. 자, 그럼 세환 씨가 이번에 보이시. 아, 세환 씨. 자, 세환 씨. 아, 이게 근데 뭐가 다르냐면 네. 그러니까 이 기본 동작에 이렇게 탁탁히 꺾으시 또 뭐라 해야 되죠? 그 이거 저랑 나랑 달라요. 브레이킹. 난 그게 안 되거든. 예, 예. 세환 씨가 보이십니다. 세환 씨가 또 댄퍼걸즈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게 댄퍼걸즈 출신의 네. 배우 박세환 씨. 자, 한번 볼까요? 어? 아까 고동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산 나온다 부산. 같이 해 그래. 같이 하기 좋죠. 예. 시작. 자, 1, 2, 3.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야. 3년도 넘은 거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예. 이 안무가 나오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축구박스 아이스크림 사랑이라고 아~ 네네 임병수 임병수 네. 아이스크림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 알지 와. 예 이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제 원래 2년 전에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예요. 예, 코로나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놀토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2년 전에 이제 첫 홍보 스케줄로 나오셔가지고 거기를 녹화를 하셨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개봉이 미뤄진 거죠. 다시 나온다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지? 뭐야 이게? 내 시간이 맞나? 몇 년도야? 이렇게 예. 그래. 엄청 놀랬죠 저도. 자, 내번에 네. 대한 목격담들 궁금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십시오. 저희 2부로 넘어갑니다. 왜 1부 끝났어? 걸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걸투쇼 특별 초대석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요. 유승영, 염정아, 박세현 그리고 옹성우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야우! 좋아 좋아. 야 지금 네. 야 환호가 멈추지 않네요. 예. 예고편을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아 기대돼요. 아 좀 울컥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예 손수건 하나씩 갖고 가야겠어요. 어느 순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나오고 배우들이 노래를 하면 저는 그렇게 꽤 감동적이더라고. 그냥 막 눈물 나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81197님 15년 전에 염정아 씨 화장품 모델 하실 때 촬영 스텝을 했습니다. 너무 이뻐서 포토샵 작업할 때 손댈 데가 없다며. 극찬하면서 야.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후반 작업 필요 없다. 15년 전이면 지금도 그러시고요. 이분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께 선물을 직접 예. 네. 하나 뽑으시면 선물이에요. 아내가 다. 자,
선물 줘야죠. 광고처럼 하나. 자. 뭐예요? 주유권. 요즘 뭐 기름 주유권. 비싸죠. 주유권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극찬이네. 후반적이 필요 없다. 그렇죠. 야,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자, 1050님이 집 근처 막국수 맛집에 갔었어요. 늘 대기줄이 긴 유명한 집이었죠. 드디어 저의 순서가 돼서 들어가는데 입구에 화분이 있고 리본 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막국수인가 보약인가? 배우 류승룡. 혹시 막국수 맛나게 드시고 가셨나요? 이렇게 보냈는데. 오, 아시는 분이 혹시... 개업을 하신 모양이네. 그랬나? 아, 그 밑에도 있네요. 막국수 집에서 본. 예, 용인의 뭐 막국수라고 하는. 아니, 거기 유명해요. 고기리 막국수라고. 어. 같이 성우 씨도 같이 갔었고 한 두 시간 기다려요. 아, 진짜요? 근데 거기는 10년 전부터 단골이라서. 아, 단골이시구나. 네, 손님 없을 때부터 단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자도 바로 왔네요. 막국수 얼마 좋아하시니 또 왔어요. 116 하나. 유승룡 배우님 몇 년 전 용인 모 막국수집에서 본 적 있어요? 야, 막국수. 막국수 드시는 거 보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서 보다가 제 국수는 불었어요. 저랑 눈눈 마주치셨는데 싱그럽게 아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이 같은 집인 거죠? 네, 같은 집. 막국수. 근데 가봐야 되겠네. 어디서 사인해 맛집 사인해 주실 땐 참 다른 거 필요 없네요. 이거 딱 써주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러면서 써주시면 딱이네. 네. 막국수 집 계속 또 보내주시고요. 최은아 씨가 유승혁 씨 금은방 앞에서 10돈짜리 팔찌 보면서 침 흘리시는 거 봤어요. 이거 무슨 소리 있죠? 금방 앞에서 구경하시는 걸 본 모양인데요. 마치 뭔가 침이 좀 흘렀다는데. 네.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예.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안 나겠죠. 기억이 안 난다. 파리삼님, 염정아 배우님, 3냥짜리 금팔찌 한번 차보실래요? 아니, 3냥이 아니고 10냥이에요. 10냥이에요. 10냥. 빨리 좀 보여주세요, 빨리. 10냥짜리 금팔찌. 와. 안예지 씨. 네. 옹성호 배우님 데뷔 전에 교회에서 뵀습니다. 교회에서.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도 작은 청년이 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방송 전이나 아빠한테 저 잘생긴 청년 누구냐 하니까 옹성호라고 해서 홍? 콩? 한참을 물었던 기억이 나요. 홍? 성? 콩? 뭐, 아빠, 엄마 아빠 교회에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있는 줄 알았으면 매주 나갔지 이렇게 하셨네요. 교회에서 인기 많았겠어요. 교회에서요? 네. 교회 오빠구나. 예, 교회 오빠. 네. 교회. 그래서 그 옹 씨가 네. 너무 네. 특이해서 처음에 제가 데뷔하고 나서 소개 멘트가 안녕하세요 옹성호입니다. 홍씨 아니고요. 공씨 아니고요. 뭐 송씨 아니고요. 옹씨입니다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야, 네. 얼마 전에 무대 인사 했었는데요. 네. 저는 태어나서 그 팬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태어나서 옹자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 다 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근데 어떤 한 분이 계속 거꾸로 들고 있더라. 웅. 아, 거꾸로는 웅이구나. 옹옹옹. 옹. 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빠 옹성호 씨면 뭐 대단해. 안예지 씨한테 선물 하나 주시죠, 옹성호. 네, 하나 주시죠. 예, 그래도 또 예. 선물 또 자, 막 뽑아 주세요, 옹성호 씨. 네. 교회 오빠가 또 오늘 옹성호 씨가 뽑아 줍니다. 예지 씨. 받을 선물은요. 바로! 뭔가요? 주유권. 야, 주유권 잘 뽑네. 주유권 많이 나오네. 주유권. 거기가 막 이쑤시개, 파리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요. 잘 뽑으시네요, 오늘. 항문 클렌저 티슈 이런 것도 있고. 자, 송유리 씨가 세환 배우님 무대 인사 때 뵈었어요. 정말 인형이 걸어오시는 줄 셀카도 찍어주셨어요. 세환 네. 옹니 최고 하셨습니다. 최고네요. 네. 자주 듣는 말인가요? 인형이 걸어 나온 줄 알았다. 아, 네, 뭐. 네, 저희 인생 아름다워 때 무대 인사도 오시면 셀카 많이 네, 찍겠습니다. 아, 예. 오늘도 무대 인사가 있으시죠? 오늘 시사 예, 있으시죠? 시사에. 오늘도 있고. 예. 아, 인형이 하나 선물 뽑아주세요. 예, 인형이요? 예, 인형처럼. 인형이 뽑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세 분이나 질문 주셨는데 아 그분 뽑아야죠. 예, 뽑아야죠. 예. 네. 침 흘리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물을 네. 외식 상품권 다시 드세요. 네, 다시 드립니다. 예, 예. 아까 그 막국수 목격담 보내신 분. 예, 막국수 드릴 분은요. 선물. 뭐요? 셀프 왁싱. 왁싱. 셀프 왁싱. 이 유승용 씨 하나 더 뽑으세요. 116 하나님. 막국수 목격담 두 개 왔기 때문에 자 셀프 왁싱 그리고 치실.
야, 뭔가 좀 제거를 하는 선물을 많이 뽑아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치실. 막국수 목격담 두 분께 셀프 왁싱권과 네. 치실을 선물로. 아, 아쉽습니다. 만약에 유승용 씨가 안 뽑으셨으면은 저희가 알아서 좋은 거 보내드렸을 텐데. 굳이 언급을 하셔서. 셀프 왁싱과 치실. 아, 유승용 씨가 뽑았던 거 전해드립니다. 네. 1717님 염정아 씨 실제 목격한 사람이 방청 중입니다. 어 진짜요? 동탄의 조개찜집에서 소주 드시는 모습이 아주 선한데 어디 계세요? 1717님 아 여기 계세요. 마이크를 들어봅니다. 마이크. 아 그래요? 네네. 언제쯤일까요? 거기 조개찜집 새로 생긴데. 형 마이 마이크를 대신. 15년 전쯤. 15년 전쯤에. 아주 오래 전이요. 아까도 15년 전에 그 스텝 같이 하셨던 분인데. 남편분 보통 15년. 예, 그 드시는 거 목격했어요. 소주요, 그때 예. 고개치매 소주. 네, 조개. 15년 만에 보시는데 어떠세요? 더 예뻐지셨어요. 예, 예. 저분께 선물 주시죠. 선물 한번 앞에서 네네. 대놓고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 면전 앞에서 자, 우리가 15년 만에 면전에서 받는 선물. 그땐 주유권. 주유권. 진짜 잘 뽑는다 주유권. 주유권만 이렇게 나와? 어떻게 이러지? 와, 진짜 잘 뽑는다. 엄청 많은데 주유권. 자. 자 우리 3358님 문자 좀 형님 좀 하나 읽어주세요. 3385님 네. 문자 하나 예. 초딩 때 처음 본 연예인이 염정아 언니였어요. 20년 전 미스 코리아 하셔서 부활절에 계란 주셨는데 인형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워요. 부활절에 계란을 염정아 씨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죠. 이제 인형인 줄 알았어요 보다는 염정아인 줄 알았어요로 좀 바꿨어요. 예쁜 사람은 이렇게 네,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럼요. 인형도 종류가 많거든요. 예. 저도 저같이 생긴 인형도 있어요. 예. 머리까지 인형도 좀 종류가 많으니까 정해야 돼요. 5183님 유승용 씨 목격담입니다.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하와이 갔을 때 유승용 씨를 봐서 하와이 목격담. 하와이. 글로벌한 목격담입니다. 네. 가족들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한참 극한 직업 흥행하실 때라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줄 서서 사인 받은 기억이 나고 너무 잘생기셔서 놀랐답니다. 더티 느끼한 웃음으로. 더티 느끼한 웃음으로 친절하게 사인해 주시는 모습에 또 반했어요. 정말 친절하시고 살갑게 대해주시고 더티 예. 느끼한 웃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사진도 보내주세요. 그분이 그분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지금 와 이게 하와이인 거야. 여기가 하와이. 와. 하와이 같네요. 그러니까 귀엽다.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빨갛게. 자, 뭐 이번엔 또 하나 좀 뽑아주세요. 예. 하와이 목격담. 예, 지금까지 이런 선물은 없었다. 지금까지. 치실인가 셀프하식인가 이번에 줄 선물은 선물 바로. 뭐 물. 물. 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좋은 거 드리려고 해도 물. 굳이 뽑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물 갑니다. 물. 예, 물 드리고요. 영화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이제 예? 영화 속에서 유승용 씨하고 정화 씨가 20대에서 50대 연기를 쭉 이렇게 하셨나 봐요. 네. 어떠셨어요? 그 연기 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나요? 어떤 연령대가 가장. 20대가 제일 힘들었겠죠. 예. 얼었어요 왜 갑자기. 아, 처음에는 시나리오 네. 보고 어렸을 때는 다른 배우들, 젊은 배우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처음엔.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분량, 재밌는데 분량이 적지 그랬는데 젊었을 때도 우리 보고 그래서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아까 군대 하고. 얘기했잖아요. 훈련병 그 막 끌려가는 그 장면을 찍는데 네. 연대장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연대장님 같아. 훈련병인데 연대장님 같아. 그또 보는 그 연기 보는 맛도 재밌겠다. 고맛도 재밌을 것 같아요. 20대 때 기대. 염정아 씨는 네. 워낙에 외모가 그대로시니까. 네. 아니에요. 저도 뭐 의상 분장 CG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유승용 씨보다는. 유승용 씨는 뭐 시간을 많이 투자했대요 후반 작업에. 예. 아 근데 이제 영화 보신 미리 네. 보신 분들이 말도 안 돼. 저게 20대가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제 실제 20대 때 뭐 사진 보시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와! 어제 찍은 거 아니고요. 와 이게 20대 때예요? 20대 후반. 아주 맨 끝에. 예. 와. 수염을 그때도 야. 머리를 엄청 기르셨네. 아, 장발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시네요. 저 때는 난타라는 공연 할 때라서 이 헤드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약간
진짜 모르겠다. 오. 실제로 제사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사이비 느낌도 좀 나고. 기인 느낌. 기인 느낌. 도인. 기인 뭐 이런 느낌. 또 산에 올라가서 찍으시는 사진은 또 약간 기를 받는 느낌도 나고. 아까 나온 말 그대로 더티 섹시가 저런 사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좀 부럽기도 해요. 저도 장발 길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둘 다 안 해봤죠. 저도 장발 안 해봤죠. 아 진짜 장발 한번 해봤어야 돼. 아, 수염도 워낙 멋있게 나시잖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수염이 막 이방 같이 나고 막 그래갖고. 저도요. 조금밖에 안 나니까. 나 앞잡이처럼 나거든요. 앞잡이. 그냥 못 길러요. 예. 와 그게 샌프란시스코 빈티지예요. 저 옷이 그래도. 어? 네네. 저 왼쪽 것도 그렇고 오른쪽 거는 독일이거든요. 전부 그 거기 세컨핸드. 벼룩시장에서. 야. 밑에는 무의도 국사부. 네, 이렇게 이제 옷을 또 패션 감각이 있으신데 학교 후배인 라미란 씨가 도인 아니면 노숙자다라고 말하셨다는. 한 끗 차이죠 한 끗.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도인에 가까웠죠. 사진은 뭐 예 노숙 느낌 아닙니다. 예 도인이죠. 예. 아, 근데 영화 찍는 내내 현장에서는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춤추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많으니까 어땠어요? 네 그 안무. 하는 게 이제 좀 어려웠는데요. 그런 것 빼고는 현장 분위기는 너무 즐거웠어요. 음악이 늘 함께 했었고 또 옆에서 계속 재밌게 해주셨고.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오랜만에 보신 거죠? 이렇게 영화를 다시 개봉을 하면서 지금 2년 전에 원래 지금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래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되게 즐거웠던 거예요. 엊그저께 찍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워낙 네. 또 선배님들과도 함께 좀 즐겁게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지만 과거의 인물이라서 근데 그래도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세환 씨랑도 같이 친하게 친근하게 재밌게 너무 촬영을 해서 그 이후에도 좀 밝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 이번 영화도 첫사랑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첫사랑 전문 배우로 거듭난 성우 씨라고. 네. 첫사랑 연기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네. 이게 참 어려운데. 얼굴이요? 뭐 다방면으로 예 얼굴, 목소리, 예. 표정, 느낌 여러 가지를 다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아이콘이 됐다기보다는 되고 싶습니다. 첫 장면이 예.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등장을 하실지. 그러니까. 첫 장면. 조금은 느끼하게 등장을 해서. 남자가 볼 때 그러지만 또 여성들이 볼 때는 또 아 그럴까요? 완전 첫사랑 오빠 느낌으로 딱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오글거리고 그렇더라고요. 재밌겠다. 본인이 볼 때는 어떻게 네. 나오는지. 우리 옹성우 씨 첫사랑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 첫사랑은 굉장히 4차원적인 독특한 친구였는데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았고 그죠? 예? 이어지진 않았고. 네네네.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둘은 이어졌는데요. 네? 형 첫사랑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사랑이랑 살고 있어요. 아니 서른에 넘어서 만났는데 첫사랑이 되겠습니까? 급하게 건강이 안 좋아서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제가 알아서 볼게요. 그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일어나고 잠시 뵙겠습니다. 예. 아니 세환 씨는 첫사랑에 성공을 했어요? 네 이제 제가 서울로 이렇게 학교를 가자마자 제가 CC를 했거든요. 캠퍼스 커플.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내가 첫사랑이었어요 그분이. 네 첫사랑인데 제가 아주 직진을 해버렸죠. 아 대시를 해버렸. 네 그냥. 오. 네. 연애를 다시 하고 첫사랑 안 이루어지는데 원래 잘. 네 근데 제가 그때 원래 경상 사투리만 쓰다가 원래 부산 사람 저는 사투리가 좀 오글거리고 듣기 싫어서 서울 남자 안 만나야겠다 이랬는데 가자마자 만나가지고 네. 아 부산이세요? 아까 네. 보니까 약간 당황하시니까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저기선 아까 네 살짝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뭘 했는지. 아 춤추러 네. 일어났을 때. 네. 근데 완벽하게 고치 언제 올라오셨어요? 대학교 때 이제 올라왔어요. 와 그런데 전혀 없어 어경이 없어. 아예 없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해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떨려. 잠시만요. 블루베리 아니 제가 딱 지금 상황에 네네. 딱 카페 왔어. 가지고 네 저기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거. 괜찮았어요? 네. 원래 배에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올라가요? 블루베리 스무디. 맞아.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네가 가라 하와이. 맞아. 부산 가서 친구들 만나서 가면 나오겠죠, 톤이. 그죠? 친구들 만나면 나오더라고. 서로 약속했어요.
싫으니까. 안 하기로. 꼴뵈기 싫으니까 서울말 쓰지 말자고. 사투리 만 그냥 제대로 쓰고. 네네 서로 아, 절대 이렇게 절대 쓰지 말자 약속을 했었거든요. 세현 씨가 또 사투리 능력자예요. 지금 뭐 문자도 많이 오는데 4934님이 박세현 배우님 영화 645에서 북한말 너무 잘하시던데 이렇게 북한말로 연기 잘하시는 비결이 뭘까요? 연습 얼마나 많이 하셨을지 궁금해요. 노력파신가 보다. 어, 일단 제가 먼저 표준어로 연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했는데 중국어 성조 외우듯이 이제 그걸 한 말을 다 외우, 이렇게 외운 거야? 네, 음을 외우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 듣고 음으로 그냥 노래 외우듯이 외워버렸어요. 모든 사투리를 할 때. 뭐라도 한번 해보라. 어, 아야야 이거는 뭡니까? 뭐 이러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사투리로 했어요. 아, 전라도로 이번에 전라도죠. 네. 어, 전라도. 네. 전라도, 전라도 한번 해보쇼. 목포로 한번 해, 꽉 한번 해보려고 해보쇼. 아이, 삼류 다시 자. 학 천마리 다 접어버렸어요. 접어버렸어요. 예, 잘하는 거만. 결직이. 한기성 씨는 어느 쪽이에요? 맞다요. 몰랐지비. 와, 이거는 그, 몰라 숨둥. 몰라 숨둥은 약간 저쪽에 살려주시봉 그, 이건 함경북도 뭐. 쪽. 함경북도. 아, 진짜 사투리예요? 숨둥. 어, 그렇군요. 황기성도 능력자네요. 예. 자, 어, 우리 아, 유승용 씨와 옹성호 씨는 이번 영에 부딪히는 씬은 없었대요. 근데 차기작 이제 정관의 목장에서 재회를 하신다네요. 이건 무슨 영화입니까? 지금 찍고 계신 겁니까? 찍었습니까 이미? 다 찍었습니다. 어. 네, 다 찍었고 어, 선배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함께 하게 된 작품입니다. 아 진짜로? 네. 어 진짜요? 아, 캐스팅에 네. 아니요 이번 작품 이게 인생은 아름다우면서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관의 목장 이제 처음 미팅하는데 그 되게 외지에서 온 되게 멀끔한 그런 수의사 역할을 수의사 고민하고 역할. 계시더라고요 감독님. 아. 그래서 슬쩍 추천해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거기서는 또 경상도 사투리 엄청 써요. 어. 그리고 막 감독님이랑 너무들 좋아하세요. 와 경상도 서울이 고향이시죠? 네 저 인천입니다. 인천. 예. 경상도 사투리 조금만. 경상도 사투리요? 해봐라 좀. 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자 그래. 그래. 그 옆에 원단이 있는데 뭐 나눠봤어 그래. 그래 테스트 한번 보자. 검사 많더라. 보자 보자. 여가요 맞습니까? 오, 잘한다 중간, 잘한다. 정간에 소 좀 봐달라. 정간에 소 좀 봐달라 해갖고 해. 여가요 맞습니까? 갑자기 왜 멍을 때립니까? 정사장님 같이 밥 먹자고 안 했습니까? 어, 진짜 그런다, 잘해요 그런다. 진짜로. 진짜 저런 이제 자연스럽다. 기억을 더듬느라고 좀 어색한데 아, 아니요 네. 잘했어요 잘하네 잘하네 우리 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저기 일상적인 대화가 진짜 제일 어렵거든 사실. 어, 네. 고맙겠다 웅성호 씨 우리 유승용 씨한테. 예, 네, 그쵸 너무 감사했고 또, 예,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네. 감사한 마음으로 선배님께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승용 씨 이 와중에 또 목격 때문에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염정아 씨 하나 읽어주시죠. 네, 하나만 읽어주시죠. 예전에 수원 행궁 화장실에서 유승용 씨를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영화 광해 나올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유승용 씨 손 깨끗이 씻으세요. 아, 일보고 안 씻고 나가신 어, 모양이네요. 네, 주현기 씨가 아, 보내주셨네요. 아니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수 있죠. 10년 전이었으면 네. 그, 그때 이렇게 어. 되게 인상적이었던 예. 버릇 있거든요. 어. 안 씻는 버릇이요? 아니요 씻는데 씻는데 한 손만 씻어요. 아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아 쓴 것만? 어, 어. 비비지 않고? 여기까지 어우 너무 신기하네 그걸 보셨네. 야 또 물 절약 어? 물이 생명이니까 또 털털털털털털 아 그러니까 물을 아껴야죠. 그러니까 물 아껴야 돼요. 아, 물은 생명이고 아 그래서 손 씻으세요가 아니라 깨끗이 씻으세요. 아 그러네 손은 씻었네 그러네 네. 이렇게 대충 씻는 것처럼 보이네. 맞아 정확하네요. 2337님이 유승용 형님 남양주 오남리 쪽에서 사우나에서 아들하고 바구니 들고 있으시던데 친절히 인사해줬어요. 네. 깨끗이 씻어요 사우나에서. 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 아들하고 목욕바구니 이렇게 들고 목욕바구니 네. 친절히 인사해줬어요. 분홍색 플라스틱 어 그거 알아. 여기 선물 하나 주시죠 2337. 아, 네. 예, 예 선물 예 주현기 씨하고 2337 두 개 뽑으세요. 두 개만 뽑으시면 됩니다. 또 왁싱 자. 나오는 거 아니야 왁싱. 자 주현기 씨 받은 선물은요 꽝 꽝입니다 꽝. 야 물레 이어져 꽝! 꽝입니다 꽝. 자 꽝 받으셨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자 2337님은요 자 라면 오. 라면 네.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컬투쇼 2부를 더하시는 분들은 2022년 영주세계 풍기인삼 엑스포와 함께하고요. 네, 프로그램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9월 30일부터 개최되는 경북 영주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티켓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딱 1분 남았습니다. 아, 1분 남았습니다. 예. 예. 아무리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홍보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예. 네, 인생은 아름다워 정말 저희들에게 선물 같은 영화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보시고 아주 따뜻한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내일 모레 수요일날 개봉을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너무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보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도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제목처럼 정말 아름다운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문자 8307님이 저도 류승현 씨 본 적 있는데 어차피 똥손이어서 선물 잘 못 뽑으실 것 같으니까 말 안 할래요. 말 안 한대. 네, 저희가 알아서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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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